서국통일 3대 훈장 기념탑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이 오버이 수령님의 필생의 염원인 조국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여기 3대 훈장 기념탑에 기증된 돌들이 크기와 모양, 색깔은 서로 달라도 3대 훈장의 기치 따라 자수통일의 길로 나가려는 북과남 해외의 온결의 하나 된 마음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에도 조국 통일을 생각해야 되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도 조국 통일을 생각해야 하며 꿈을 꾸어도 조국 통일에 대한 꿈을 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오셨습니다. 지난 2000년 6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남 순회 상봉을 마련해 주시고 새색이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통일 이정표인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을 마련해 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 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입니다. 역사적인 6.15 북남 공동선언에 의해서 그 실천 강령인 14선언이 채택돼서 우리 결의 자수통일 열기가 또 얼마나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까?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온 결의가 분단의 장벽을 넘나들면서 화해와 단합, 통일의 함성을 외치며 삼처리를 진감시키던 그 감격스러운 나날들이 막 눈앞에 서곤합니다. 정말이지 순간 조국의와 민족의 뜨거운 통일 의지를 지니시고 이 땅에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쳐 주시었으며 조국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